사람이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돈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잘못도 없죠.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맞을까요? 네. 사는 게 돈만 있다고 살 수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한 문제가 돈이면 다 해결할까요? 저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정인데, 따뜻한 정이잖아요. 사랑. 그쪽도 있거든요. 돈은 차갑잖아요. 그러나 사랑과 정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벌려면 버는 사람도 좀 냉철하잖아요. 차가운 사람들이고, 돈 앞에는 또 돈을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돈 버는 일과 그리고 사랑하고 정을 느끼고 따뜻한 쪽이 이 공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차가운 돈과 따뜻한 사랑과 정은 이질적이거든요. 같이 동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정, 사랑, 따뜻함, 배려 이런 것을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돈으로 덮어 씌우는 거죠. 돈이 최고라고. 비싼 뭐죠? 그 금체인은 골체인 하고 막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은 또 돈은 잘 못 벌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자기의 그 어떤 따뜻함과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고 하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이기심이란 게 있잖아요. 개인적 이기심이죠. 그죠? 뭔가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개인 욕심이거든요. 개인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도 개인 욕심을 많이 가지는 대상이거든요. 개인이 정을 많이 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게 돈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개인이 아닌 함께한 가족이라든지 함께 이쪽은 돈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같이 사는 그런 가치관도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따뜻하게 비록 좀 없이 살아도 서로 온정을 느끼면서 살면 그 돈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곳은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위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함께 사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함께 살면서 늘 그 함께 안 살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개인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개인으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함께 사는 게 더 따뜻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 함께 산다는 것은 좀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제해야 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갖지 말아야 되고요. 나눠야 되고 뭔가 내 자신의 일을 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요.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 개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일념이 하나 있잖아요. 개인의 어떠한 목표의식이 또렷하잖아요. 거기는 어떠한 뭐죠? 개인이 갖고 싶은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타인과 공조하기가, 타인과 동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모순이 좀 많습니다. 한 개인이 가족 구성원이고 가족 구성원이 개인이니까요. 개인 따로 가족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떤 개인은 가족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가족.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개인으로서 영향을 차지하는 것과 가족 구성으로 차지하는 것이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참 힘들죠, 그게. 개인으로 사는 것은 가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으로 직장은 가족 개념이 아니잖아요. 직장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은 개인,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은 개인 역량이잖아요. 직장에서 개인은 차갑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주어진 일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니까 거긴 또 경쟁이 있으니까요. 경쟁은 냉철하잖아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이기는 사람이 많이 갖는 거잖아요. 무한 경쟁이라는 쪽이 개인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있잖아요. 각자 도생도 개인 쪽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개인이 사는 곳은 좀 무서워요. 능력 중심이고요. 능력이 없으면 밀려나고요. 그래서 능력 결과물이 돈이 그 사람의 결과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연봉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함께 사는 것이잖아요. 이곳에는 기본적인 것이 사랑이고 정이거든요. 이 사랑이고 정인 곳에 개인의 어떤 개인이 가족으로 와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섞이지 못하고 거기서 개인으로 살아버리면 그 가족 구성원들 다 파괴해버리거든. 아주 쉽거든요. 아주 쉬워요. 결국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철학이 있거든요. 개인으로 산다면 이기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철학이 없는 거죠. 욕심이 극대화되는 곳이잖아요. 개인은 욕심이 극대화되고 욕망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능력이 극대화 체력화해서 다른 사람 무조건 이기어서 다른 사람을 잡아뜨리는 것이 개인으로 사는 것이고 가족은 함께 사는 거거든요. 즉 개인의 삶과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다른 철학적인 어떤 기반이 있거든요. 상부, 상조, 협동 뭐 이런 게 함께 사는 거잖아요. 상부, 상조, 협동. 조선시대는 함께 사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가난했기 때문이죠. 나 혼자는 이 가난한 삶을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함께 살았던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자본이 있고요. 자본 기술이 있고 그래서 경영까지 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들잖아요. 이 기업은 함께 노는 곳이 아니거든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곳이거든요.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곳은 그 분야의 1등만 필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프로야구를 보게 되면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있는데요. 잘한 사람 3명만 클린업 트리어 놓으면 정확하게 점수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어떠한 그 생산성이 있고 이기 승부적인 게임이 있는 곳은 매우 잘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데 못한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왜 우주와 신은 잘한 사람도 보냈고 못한 사람 보냈을까요? 좀 복잡하죠. 왜 우주와 신은 내 얼굴이 다 좋고 잘생긴 사람 안 보내고 베라벨 사람 보냈을까요? 이 세상의 삶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 버는 쪽은 그 돈 버는 논리가 명확하잖아요.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지금 돈이 중요한 시절이니까요. 물론 돈이 중요한 시절은 개인의 역량 평가가 개인의 힘, 개인의 능력을 평가받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그 양반 상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안 받아서 합리적이죠. 대신에 이제 무한 경쟁이잖아요. 개인의 그 삶 자체는. 그래서 가족은 이제 조금은 가족 속에는 똑똑한 사람,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 평범한 사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에서는 또 그 가족이란 곳에는 또 여러 가지 가족적인 문제가 또 있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정이 넘치는 가족인데 여기서도 그러한 그 함께 사는 데에서 철학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있죠. 그래서 가족 속에는 또 아픔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첫 번째 단위인 부부인데 부부 사이도 수없이 싸우죠. 그이는 왜 싸울까요? 무슨 일일까요? 둘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 각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각도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으로 얽힌 곳은 매우 복잡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 정으로 얽힌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정으로 얽힌 사회에서 누군가는 그 뭐죠? 코디네이터라고 그러죠. 코오디네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동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체득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 아야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줘라 하고 코디네이팅 그 정을 느끼는 가족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죠 사랑을 공급하고 정을 공급해서 뭔가 사람 이렇게 가족끼리 혹은 함께 사는 사람끼리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희생 도네이션 기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곳에 그러한 어떠한 따뜻한 리더가 없으면 그 가족은 참 살기 어렵거든요. 과연 따뜻한 리더는 누가 따뜻한 리더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걸 느껴요. 따뜻한 리더는 개인으로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미적 기준이 그렇게 되잖아요. 풍만하고 덕 있는 사람에서 날렵하고 뭐죠? 그런 사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이 넘치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은 좀 풍만하잖아요. 몸매가. 그런데 돈, 능력, 개인, 무한 경쟁 쪽으로 가게 되면 모두가 날씬하잖아요. 슬림하잖아요. 다이어트 하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차가워지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행동에는 역동적이지만 역시 승부욕이 발동하고 어떠한 그 경쟁심도 발동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잡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각자가 복잡해요. 근데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그 복잡한 모든 사람이 차가운 개인이에요. 이 차가운 개인이 가족으로 넘어서 차가운 개인에게 따뜻하게 훈중을 해줄 수 있는 정말 강한 가족애가 필요하거든요.
강한 가족애가, 강한 정, 사랑, 강한 에너지, 이 에너지가, 따뜻한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러한 그, 개인으로 사는, 그 차가운 그 개인을 대표줘야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개인이 들어왔어. 그 차가운 개인의 문제를 좀, 가족 입장에서, 좀 해서, 뭐죠, 그, 좀 돕겠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차가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족 속에서 더 차가워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문제인데, 어떤 차가워지면서, 그 개인이 함께 살아온 그 따뜻한 정과 따뜻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개인은 차갑고 냉철한 그 개인이 함께하는 가족과 섞이면, 잘못 섞이면, 가족에게 따뜻함을 식어버리면 쉽게 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차가움과 가족의 따뜻함의 대결인 것 같아요. 가족이 정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따뜻하면, 어떤 차가운 개인이 들어와도 그 따뜻한 열로서 충분하게 데펴서, 그 따뜻한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정에 느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가족인데 말입니다. 가족이, 가족 안에서 누가 그런 그 코디네이터,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할까요? 힘들거든요. 가족 안에서, 가족 그 전체적인 그 개인으로 살았다, 뭐 힘들고 해서 찾아온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족의 누가 그걸 담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옛날 좀 쉬웠죠, 옛날에는. 철학이란 게 있었거든요. 음양의 조화 철학이 있었을 때는 어떠한 그, 모두가 공감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철학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제 유튜브에서 굳이 꺼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가족은 정이고, 개인은 정이 그리워진 거죠. 차가운 거죠. 개인이 우선시하는 건 돈이고, 가족이 우선시하는 건 정이에요. 개인은 돈을 벌고 가족은 정을 만드는 거죠. 개인과 가족의 조화는 행복이고요. 개인과 가족의 부조화는 힘들게 사는 거죠. 힘들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 그 화살표에 보면 그 빨간색이 있고 좀 뭐죠? 그 곤색 계열이 좀 있죠. 곤색의 끝은 돈만 많은데 정이 그립고, 정의 끝은 가난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개인과 가족을 좋아하는 행복한 곳은 어디예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먹는 문제도 조금은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그 가족의 사랑으로 메꿔주면서 살아가는 게 개인과 가족의 조화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가족이 강한 따뜻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야 돼요. 한증막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 저기, 북유럽에 가서 그, 북유럽 사우나 가면 따뜻하게 데워서 찬물로 들어갔다가 찬물에서 다시 따뜻한 거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마치 그, 냉탕과 온탕의 그 조화잖아요. 차가움과 따뜻함의 조화. 거기서 큰 에너지를 얻잖아요. 기분 좋은 에너지. 개인과 가족의 조화. 행복이죠. 기분 좋은 에너지. 어떤 개인이 그렇게 개인과 가족을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돈의 가장 끝쪽이, 왼쪽이 돈 부자로 알고 정이 없는 거고, 정이 가장 오른쪽이 돈 없는 거고 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개인과 가족 조화는 적당하게 돈이 있고 적당히 가정 정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위해서는 시간,
너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돈 벌어가는 시간과 가족 구성원에 관한 시간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 자신의 시간을, 개인의 시간 다 써버리거나, 그러면 그 절대적으로 가족을 이렇게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개인으로 살다가 빨리 가족 구성원으로 돌아와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 공간을 대표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정으로, 따뜻한 어떤 말로, 노래로, 기분 좋음으로 대표해야 되거든. 가정에서 이렇게 그 개인으로 살다가 가정에 돌아오면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벌써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거든. 그럼 함께 따뜻해져, 온돌처럼 공기를 데워놓으면, 그러면 자식들도 오면 그 엄마, 아버지의 따뜻하게 데려오는 훈훈한 이 정겨운 가족 속에 또 함께 함으로써 더 가족은 그 따뜻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게 있거든요. 개인이 이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거나 개인의 역량이 너무 치우쳐 빠지다 보면 그러한 가족 구성원의 따뜻한 온도, 따뜻한 어떤 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개인 속으로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 들어오면 차가운 어떤 영혼도 없고 아주 차가운 집으로 들어오면 너무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절대적으로 그 따뜻한 에너지, 따뜻한 기운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늘 그곳에 가족 구성원이 있어서 어느 때 찾아가도 그 가족 구성원이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모든 기운, 에너지가 따뜻해서 그냥 마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함께 만들어가야지. 가정은 그대로 있는 거고 자기 마음껏 자기의 개인의 시간을 밖에 돈 버는 데 써버리면 가정의 힘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결국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조화는 개인의 시간이, 그 개인의 시간에 그 돈 버는 시간이 정해졌다고 하면 그 시간이 좀 끝나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니까 일단 가족을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가정에서 할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족끼리 그리운 가족끼리 만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정년에서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립거든요. 눈 빠지게 기다려요. 7시부터 8시까지 눈 빠지게 기다리거든요. 오면 기분 좋은데 8시도 안 오고 9시도 안 오고 10시도 안 오고 11시도 안 와요. 그렇게 되면 찐 빠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대한, 내가 이렇게 데워놓은 이 공간을, 나의 사랑과 나의 정을 데워놓은 공간이 점점 싸늘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데워놓은 이 에너지가, 이 공간이 벌써 식으니까요. 우리는 가정은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이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곳이 어떤 한 사람이 대표놨어요. 그러면 빨리 와서 같이 대표서 훈훈하게 서로 사랑과 정과 그렇게 해서 기쁘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나누고 먹고 서로 같이 잠을 자고 그러면서 서로 가족으로서 즐겁고 신나고 재미나게 그런 힘을 느끼며 살 수 있거든요. 가족은, 가족으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정과 사랑과 그리고 뭐죠, 따뜻함과 그리고 친절한 말과 사랑스러운 말과 그 어떠한 가족 구성원으로 태양이죠. 가족의 태양. 그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은 서로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한 각자의 그 시간을 혹은 깨달음을 혹은 지식을 혹은 뭐죠, 배려하는 것인지 매너, 애절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쌓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오게 되면 그냥 편해지고 편한 가운데 뭔가 따뜻한 곳에 있게 되니까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우리가 그 이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의 코디네이터,
인비지블 핸,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굴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조선시대는 그게 뻔한 답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누가 코디네이터를 하고 누가 인비지블 핸드 됩니까? 그렇다면 가정에 와서 이 따뜻한 곳에 와서 너가 해야 뭐 의무적으로 날카롭게 하면 그건 개인이거든. 개인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죠. 가족이 서로 함께 한다 할다 이곳은 개인이 집합체가 아니라 가족이거든. 이 가족은 사랑이고 봉사고 희생이고 자비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희생과 자비와 봉사와 사랑이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강한 힘을 가진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을 받은 태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그 기분 좋게 하고 하는 뭔가 주인이 있어야죠. 그 주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 있는 것 같지만 가족의 주인이 없다 보면 가정에 와서도 상처 주는 거죠. 서로 상처 주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습성을 가지고 와서 그 상처 주는 거예요. 물 한 컵이라도 그 가족 구성에게 멋지게 기분 좋게 줄지 못하고 요리를 해놓고 이렇게 차려놓고 밥상 차려놓고 어떤 가족 구성이 와서 하는데 이미 차려놨으니까 희생과 봉사와 사랑과 자비의 식으로 완벽 세팅해놓고 와서 먹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훌륭한 어떤 대접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대접이라는 말을 쓰니까 매우 이렇게 불쾌한데요. 가정에 가면 누군가 대접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 또한 쉽지가 않지. 어떤 표현을 쓸까요? 가족끼리 어떤 표현을 쓰죠? 서로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가운데서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족적인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가족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죠. 가족은 참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직장, 개인은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냥 돈 버는 그 목표, 생산성, 자기의 능력에 몰입한 몰두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방향만 가면 된단 말이죠. 가족은 동서남북 사방이 있어.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요, 따뜻하게 산다는 것은요, 일단 차갑게 하는 것은 냉철한 삶은 되지만 따뜻한 서로 이렇게 그 온기를 느끼고 하고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래서 내 아홉 함께 하는 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도움 주고 웃어주고 기분 좋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가족 구성원 중에는 조금은 게으르거나 조금은 좀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그런 의리적으로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가족끼리 비난하지 말고 그저 묵묵하게 인비지블 핸드 누구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코디네이팅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강하면 동조 세력이 생기죠. 그리고 동조 세력에서 서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더 뭉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가족 속에서 조금 더 또 뭔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사랑과 자비와 정성과 하다 보면서 감동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함께 그쪽으로 가잖아요. 자정작용 스스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들이 단합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은 단합이 돼야 가정이고 부부는 사랑해야 부부거든요. 부부가 사랑이 없으면 부부가 아니고요. 가족이 단합이 이렇게 협동하지 않으면 또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럼 사랑하기 위한 가족에는 거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가족 중에 어떻게 협동하고 단합하고 정말 정을 이루고 따뜻하게 해서 거기도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가족으로 구성을 되기 위해서는 개인에서 가족으로 돌아올 때는 뭐죠?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시점과 가족 시점을 변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개인으로 변한 거죠. 우리 유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역 철학에 이런 게 있거든요. 변화라고 그러죠. 영어로 뭐더라, 뭡니까?
에이징인가요? 모든 사람은 변하거든요. 모든 상황도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상황에 맞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개인과 가족으로서 균형점, 조화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게 있거든요. 개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 버는 그러한 그 흔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가족 속에서 또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살아갈 때 그런 관계적인 것을 그 가정에 와서 또 그걸 써버리면 안 돼요. 모든 일거리를 가정을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가정은 본질적으로 약해요. 매우 약해, 취약해. 가족은 그냥 다 이스큐즈 해줘. 이스큐즈 한 만큼, 취약한 만큼 또 가족은 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따뜻함이. 따뜻함이 떨어지면 가족 구성원들은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요. 개인과 가족 부조화가 힘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오면 일단은 조금 쉬고 싶거든요. 그러면 쉬고 싶을 때, 지쳤다 쉴 때 스스로 막 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가정에 오면 또 즐거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죠? 냉철하지도 않고 평가받지도 않고 그저 그냥 가족 구성원으로서 모두 함께 정을 느끼면서 실수는 실수한 대로 좀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공격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 정을 느끼고 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을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정을 주는 사람인데 그 정을 주는 사람이 정을 주면서 가정을 끌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끌탕을 했겠어요. 그래서 미운 정과 고운 정이 있죠. 뭔가에 대해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invisible hands, 보이지 않는 손과 코디네이터, 뭔가 조화롭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깨달음이죠.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떠한 뭔가 함께 살아갈 때 뭔가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 역할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고 그것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꺼이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이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런 걸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많은 시간이 개인의 역량과 능력과 그걸 요구하는 그걸 평가받을 요구하는 시간 동안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탈탈 털어버리고 가족으로 들어와서 또 완전하게 가족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가족 속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거든요. 개인으로 어떤 똑똑한 영향한 그런 사람이 솔직히 가족에서 자라요.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조금 가족 개인으로 살면서도 조금 숙성이 돼야 된다고요. 성숙해야죠. 그러면 그 성숙한 개인은 가족으로 넘어와서 가족이 있을 때 가족들 전체에게 조금은 뭐죠? 프리도미넌트 그렇죠. 조금은 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떠한 든든함을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든든한 울타리. 그래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족에서도 그래요. 같은 한 공간에 살지 않더라도 친척 중에 누군가가 덕이 있고 만나면 항상 기분 좋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품에 가지고 살거든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 찾아가면 언제 어디선지 그분은 나의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디네이터, 인비지블 핸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야 되거든요. 내가 가진 거 있으면 함께 나누겠죠. 나누면 쉽다. 요즘은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저 농가에서 이렇게 비닐에서 대형 많이 생산하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주고 이렇게 주소를 주면 그걸 싹 택배로 붙여주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함께 나눠요. 그러면 늘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좀 이제 정년을 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돈도 벌고 이제 정년하다 보니까 연금으로 살지만 그것이 가족이 있으니까 잘 안 되지만 앞으로 어찌됐든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제 개인적인 퍼스널 머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전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이니까요. 제 가족을 보니까 저와 저 아내, 저 자식들, 그 다음에 저의 그 아버지 형제 자매, 네, 저의 동생들과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의 형제, 나의 엄마 형제가 있고, 내 아내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중심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사과 한 상자라도 보내주고 싶더라고. 제가 유튜브 한 지가 이제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월 달에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고 혹시나 돈이 나오면 저는 가족들과 나눌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이제 제가 지금 이제 60살이에요. 61살이네요. 돌았습니다. 아, 61살인데 61살로서 이제 저는 그런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가족은 두 종류죠. 저처럼 정년을 해서 이렇게 늙어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엄마 밑에 있는 학생들과 이게 두 종류거든요. 엄마 밑에 학생은 엄마가 아버지를 뭐 또 케어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학생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늙어가는 사람은 가족이 있으면 누가 케어하질 않아요. 스스로 어떻게 깨달아서 자기 자신을 자존감 있게 만들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61살이니까 제 아까 말했죠. 제 본가, 제 애가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형제간 제 엄마 형제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간 있잖아요. 아버지 밑에는 형제. 그 다음 내가 꾸린 내 가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그 아내 처가 형제간 있잖아요. 이것이 나의 공간이거든요. 이것이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게 이제 사돈의 팔촌가이라고 얘기하죠. 사돈 팔촌 그게 뭐죠? 나를 중심으로 둥그런 원상에 있는 내가 잘해줘야 될 대상이거든. 가족이거든. 저는 그런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올해가 이제 아마 혹시나 이제 유튜브 소득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생기면 전 첫 번째로 아버지 형제간들, 아버지가 거의 다 80도 다 넘었거든요. 형제간들 내게 기분 좋은 잔치를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 여동생들하고 아버지 동생들하고 아버지랑 같이 좀 잘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집 식구, 저 동기들하고도 한번 해외여행 가고 싶거든. 그것이 뭐 단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 처져 있고 다들 이렇게 뭐죠 그 제가 61살이니까 이제 늙어가잖아요. 다 이렇게 메이저 사회에서 벗어난 상태잖아요. 힘겹죠. 힘들게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 좀 기분 좋게 좀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그리고 가족의 좋아하는 행복입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너무 빠져버리면 돈을 벌지 모르지만 정을 느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정의 치중에 쭉 가게 되면 정을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가난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역량과 가족 구성원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족의 조화, 그 행복이 필요하거든요. 개인의 우선은 돈이고 가족의 우선은 정이에요. 개인은 돈을 벌고 가족은 정을 만든다 그러죠.
개인과 가족의 조화는 행복이고, 개인과 가족의 부조화는 힘들게 사는 거거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행복은 개인과 가족의 조화입니다. 감사합니다.